나는 나의 훌륭한 제자들을 굽어삼킨 느기 네메시스 박종덕입니다. 양손 악보를 다 보실 수 있는데 코드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, 악보는 잘 못 보는데 코드는 몇 개 알고 있다, 하지만 알고 있는 반주법이 몇 개 없어서 똑같은 반주만 한다, 너무 식상하고 지겹고 재미가 없다, 그 다음에 나는 코드를 전혀 모른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. 코드를 전혀 모르는데 가요 반주도 하고 싶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도 하고 싶고, 이러한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라도레파, 이 상태에서 G7으로 가야 되면은 라도레파, 이 상태에서 라도레파, 이 상태에서 G7으로 가야 되면은 와우! 먼저 메이저 7 1, 3, 5, 8, 이 8도에서 메이저 7은 한 개 내려온다, 다른 표현을 쓰자면은 반음 내린다. 도미넌트 세븐은 어떻게? 8도에서 한 개, 두 개 떨어진다. 예. 다른 표현을 쓰자면은 반음이 아니라 한음 내린다. 방법으로 메이저, 도미넌트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영어를 좀 잘하면은 영어를 같이 노래를 하면서 할 텐데 영어에 조금 약해서 악보에 영어를 이렇게 쓰지도 않았습니다. 예, 갔어요. 여덟 마디까지. 그 다음에 Let it be. 자, 여기밖에 모르죠. 다들 Let it be, Let it be, Let it be. 우리가 쓰고 있는 도레미파 솔라시도, 뭐 이거는 이탈리아. 원래는 뭐 도레미파 뭐 이렇게, 그죠? 뭐 이런 식으로. 중요한 포인트는 이 2도가 3도로 꼭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제자리로 너도 가야 돼, 이렇게. 예. 집 나간 거예요. 그래서 가출을 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꼭 와야 된다. 집이 제일 안전하고 안정된 곳이니까. 예. 이렇게 집 나가면은 좀 이렇게 불안한 거죠. 계속 긴장되고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 메이저 세븐의 분위기. 어그먼티드 코드 해가지고 딱 그 코드를 쓰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또는 5도에서 샤보도 갔다가 6에서 다시 샤보도 왔다가 왔다 갔다 할 때 잠깐 중간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갈 수도 있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과적으로 이제 쓰이는 거죠. 근데 이게 따다단, 이게 어떻게 해서 디미니시는 어떨 때 쓰이냐, 이런 식으로. 자, 다음에는 마이너 6 코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뭐 이런 진행. 뭐 이런 거 했죠? 네.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. 소리를 메이저 7 해서 약간 이런 소리가 되죠?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? 또는 자, 여러분 3개월에 이 가격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. 신청하세요.